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글 나부랭이와 글귀입니다. 정우성이 비트라는 영화를 찍고 담배를 피며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따라하는 청년들 때문에 괴로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쓰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영향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엔 무게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난 논조가 경박하거나 말을 가볍게 하는 글이나 영상은 보지 않는다. 내용이 소중할수록 표현되는 방식도 예의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강연도 흥미롭게 듣다가 언어를 너무 쉽게 쓰거나 표현이 좋지 않으면 듣기를 멈춘다. 건전하고 바른 생각들이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어가 어렵고 현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말은 쉽지만 예절 안에 보기 좋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글은 읽고 나면 불쾌하고 괜히 읽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표현이 좋지 않고 지나치게 좋지 않은 걸 사실 묘사를 해서 혐오감을 주는 것이다. 통속적이고 자극적 묘사로 관심을 끌지만 내면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글들이다. 하지만 어떤 글은 너무나 귀해서 읽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계속 메모해서 그 글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고, 삶이 어려울 때 찾아서 다시 읽고 싶은 글들이 있다.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 없는데도 가슴은 뜨거워지고,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런 글들과 만나면 오랜 기억에 남고, 계속 생각이 나고, 그 글을 사랑하게 된다. 글쓰기 훈련이나 글 강좌 등이 고액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수강생들이 빵빵 터트리며 책을 내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본 듯한 제목, 어디서 읽은 듯한 글로 베끼기를 계속한 듯한 기계적인 그런 글들은 흥미로워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면의 울림을 주는 경우는 없다. 글은 기교로 쓰는 게 아니라 글자 수집한 예쁜 말의 향연이 아니고 거칠고 투박한 인생을 담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은 그 인생이 고난에 수없이 담금질된 사람의 것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옛날의 글들은 지식인이 쓰고 일반인이 읽었지만 지금의 글은 아무나 쓰고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른다.